1년 전 오늘이야. 부산에서 찍은 이 사진. 오늘이라고? 1년 전 개교 기념일. 석재범도 사고 난 날인데 기어성 말들어라면 박원석이 부산에 있으면 안 되잖아. 기어성이 거짓말한 거야. 기호장 이 새끼 박원석한테 도파 씌우려고 그랬던 거잖아. 참미 너는 확인도 안 해보고 잠수를 타냐? 이 사진 폰에 안 올라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제인처럼 연락 끊고 살았을 거 아니야. 기호성 이 새끼. 기호성은 왜 거짓말로 오빠한테 누명을 씌운 거지? 그날 왜 연수원에 있지도 않았던 오빠를 콕 집어서? 박원석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. 거짓말해도 듣고 못하니까. 정말 나쁜 놈이네, 기호성.